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운영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장중에 좋은 뉴스들이 있으면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울진에서 좀 산불이 났네요. 이거 좀 빨리 진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료 체험 3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만간에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VIP 회원이랑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매수가, 똑같은 매도가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무한정 무료 체험 신청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 그 선착순 어느 정도 다 채워져 가고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미리미리 다 채워지기 전에 신청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일요일날 OT 진행이 될 겁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되겠고, 뭐 카톡으로 요청하시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HERB에 2019를 입력을 하셔갖고요, 저희한테 친구 추가, 그 다음에 체험 신청,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이 이제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 두산퓨얼셀에서 뭐 두산그룹 상장사 중 나홀로 역성장을 했던 부분이 두산 뭐 퓨얼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다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두산퓨얼셀은 좀 역성장을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수주 물량. 수주가 없다 보니까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이 수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나라 RPS에서 CHPS로 전환이 되는, 전환이라기보다는 추가되는 이 흐름에서 소소 발전용 연료전지를 뭐 수주를 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 요거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4분기에 작년 12월이죠 12월달 이제 4천억 정도의 수주 물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이 아니라 올해 매출로 좀 잡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는 일단은 뭐 매출은 작년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딜레이가 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내년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예, 1년이 지나갔고,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는 요걸로 인해서 여기서 9%에서 12.5%로 상향이 됐으니까 3.5% 정도 상향이 됐던 요런 부분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된다 그러면 CHPS 제도가 마련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서 나오는 매출 파이 역시도, 여기서 나오는 수주 물량 역시도 가져간다라고 해갖고, 상반기에는 이걸로 때우고 하반기에는 이걸로 추가하고, 그래서 실적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산그룹의 성장의 핵심은 수소다 라고 합니다. 두산그룹이 이끌어갈 친환경 계열사는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네 곳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두산부활의 선봉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두산퓨얼셀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친환경 경제로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퓨얼셀은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 전문 기업이죠.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의 가장 큰 수혜자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는 수소와 수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뭐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으로 발전 효율이 80% 정도로 웃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퓨얼셀의 시장 진입 후 3년 만에 2018년에 수주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면 내년이거든요. 매출 1조 5천억 정도로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도입 예정인 HPS 비율이 1%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설치된 300MW 규모만큼 추가 연료전지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연료전지 발주량이 빠르게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에서 비율이 1% 올라가면 300MW 정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만약에 뭐 10%의 비율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13%의 비율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뭐예요? 900MW가 필요한 건데,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1년에 이 900MW짜리를 다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 많이 만들어봤자 뭐 200MW 정도 전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증설을 한다라고 하니까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있는 이 수요 물량을, 공급 물량을, 수요죠. 수요할 수 있는 이 물량을
두산 PR 셀이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긍정적이고 수주는 늘어날 거고 매출은 늘어나고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또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산 PR 셀 지금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2021년 눈치를 보다가 수주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 두산 PR 셀의 잘못은 아니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CHPS라든지 수소 로드맵 2.0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조금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지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CHPS가 제도적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좀 필요한 물량을 수주를 해야지 그랬는데 이게 지연이 되니까 뭐 나중에 돈 벌면 하지 그러면서 수주도 조금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이게 언제 될 거지 라고 기다리다가 1년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기대감의 주가가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는데 1년이 끝나는 시점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해서 지수 하락과 함께 이렇게 좀 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서는 2022년, 2023년에는 긍정적으로 CHPS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될 거고 거기에서 몇 퍼센트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로 세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결국은 RPS에서 나오는 물량보다는 훨씬 더 큰 물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기대를 하는 거죠. 일단 실적도 바닥이에요. 거기다가 주가도 많이 밀렸어요. 지수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러시아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조금씩 안개가 개이는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산 피어셀 지금 이 자리는 뭐예요? 최적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겁먹고 도망갈 필요는 없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잡아갔다라고 한들 여기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그리고 여기서 잡아갔는데 좀 높은 곳에서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조금 도전적으로 추가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없는 회원님들은 여기서 좀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언저리 구간에까지는 좀 쉽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겁니다. 수소는 이제 막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급격하게 성장하지는 않겠지만은 천천히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VIP 무료체험 3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만간에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선착순 마감이다 보니까 빨리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뭐 선착순 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저희 VIP 회원님들과 같이 나갈 거거든요. 같은 종목에 같은 매수가에 같은 매도가 그래서 같은 수익률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라서 지금 무료 체험하시는 분들은 뭐 100명, 200명, 300명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VIP 회원님들도 많이 있는데 뭐 수백 명씩 무료 체험을 받아갖고 같이 돌리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진행하시는 부분은 기수마다 숫자로 좀 선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커트라인을 좀 정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은 미리미리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4분기 거로 진행을 4기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